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 닉네임은 내매떨이라고 내가 매수하면 떨어져의 준말인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에 시흥에 살고 계시고요. 결혼하셨고 현재 여러 종목들을 아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 지금 고민이 많은 종목은 NC소프트 한 절반 반토막이 난 모양입니다. 49.8% 그게 이제 어떻게 사시게 됐고 또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우리 3프로 TV를 자주 애청하시는 내매떨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라고 같이 오셨죠? 예. 아내분하고 함께 오셨죠? 원래는 갑자기 깜짝으로 놀래키려고 갑자기 따로 왔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아 네. 부인이 얘기를 네. 안 하고 네. 서프라이즈 원래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출근을 갑자기 뭐 반반차 쓰고 야, 회사가 좀 물레 쪽이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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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아 인상이 웃는 모습이 참 좋다 그죠? 근데 주식 징징이하고는 전혀 반대 아 얼굴이 뭐 여유가 아, 그러니까 주식의 멘탈은 흔들리지 말자 이게 저의 약간 주의가 있어서 주식은 주식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좋습니다. 그게 되세요 근데? 가끔 안 돼요. 가끔 안 돼요. 요새는 밤에는 미장한테 얻어맞고 낮에는 국장한테 얻어맞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 이제 기본적인 개요 한번 좀 보죠. 언제부터 주식 시작하셨습니까? 주식은 한 20년 8월 달쯤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저는 20년 하셨다는 줄 깜짝이야. 아, 20년 8월. 예. 한참 이제 막 코로나로 떨어진 다음에 쭉 예. 올라온 다음에.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친구들도 다 야, 주식에 돈 벌었어. 너 뭐 하냐?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듣고 이제 들어가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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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때부터 들어갔습니다. 뭐 맨 처음 뭐 들어갔죠?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들어갔죠. 네. 야, 삼성전자 지금 두 배 더블이야, 임마. 너 뭐 하는 거야? 삼성전자 아니, 망하는 거 맞냐? 삼성전자가 예. 한 5만 원 후반대였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제 아는 동생이 형 이거 7만 원 가요. 무조건 가요. 무조건 삼성전자는 사야 된다. 형 7만 전자잖아, 형. 네, 맞아요. 같이 그래서 가구도 남았지. 네, 그래서 이제 샀어요. 들어갔죠. 근데 진짜 가네? 네, 근데 그때 그 저의 이제 주식 선생이라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친한 동생이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라.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어허. 쪼개서 들어가라. 음흠. 무조건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 떨어질 때 사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5만 원대쯤만 오면 계속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제 한 11월 달 20년 11월 달부터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 이거구나. 아 왔다. 바로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주식이구나. 네. 아 그래서 막 왜 내가 이것만 들어갔지? 아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갔어요. 막 그때 뭐 지금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때 LG 화학도 막 올랐고 네. 그다음에. 또 몰랐더라. 뭐 삼성 SDI. SDI. 예. 예, 앞으로 미래엔 전기차. 예, 예. 예. 전기차가 대세다. 그래서 예. 전기차 막 에코프로 미에 막 이런 것도 좀 사서 이제 잘 오르다가. 여보 여유 돈 좀 있지? 예. 줘봐 빨리. 내가 지금 불려줄게. 그래 결혼하기 이제. 전이라. 아 결혼하기 전이었고. 예. 예. 그래서 막 그리고 막 그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막 그때 염승환 이사님이 SK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 누구죠? 염승환이도 안 나온 거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나올 줄 알았네. 네, 그래서 이제 쭉쭉 네. 사드렸습니다. 대기업 쭉쭉, 위주로. 예, 아직은 무조건. 나는 주식 초보니까 네. 좀 너무 이렇게 막 작은 기업 말고 좀 큰 기업들 가자. 안전하게 가자. 급등하는 거 사지 말자. 네. 그래서 이제 샀는데 이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이제 추가 매수랑 삼성전자 추가 매수하고 SK 추가 매수하고 막 추가 매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매매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네. 주식은 떨어지고 네.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이제 오늘 아 그렇게 이제 시작이 네. 되셨고 네. 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일 좀 마음이 아픈 종목이 한숨 좋습니다. 아 이런 효과음 좋아요. 네 한숨 뭐죠? 뭐였지? NC소프트. 네 NC소프트. 정프로. 네. 아니 그 징징 쇼하기 전에 그렇게 징징거리더니 저 징징이 나오니까 그렇게 좋으니? 나는 정말 이 시간이 저한테 유일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아, 맞습니다. 마이너스 50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는 아니 마이너스 51% 그러니까 네. 한 60 아, 오늘 0.3% 올랐어요. 아 올랐어요. NC소프트. 근데 진짜 고점에 샀네요, 그죠? 이게 100만 원 넘어간다고 막 그랬던 100만 원 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네. 93만 원대쯤에서 96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의 100만 원 보고 산 거지. 저점이다. 아 93만 원을 보고. 네. 그때 아. 이제 주식을 차트를 보니까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아, 하는 거야. 이게 그때 저, 예, 바닥이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들어가 되겠구나. 아. 그리고 그때 당시 메타버스가 예. 한창 막 유행할 때고. 아.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게임이고 아. 게임에는 대형주가 이제 93만 원 들어갈 때만 해도 아 요거 한 150감 팔아야지 이런 아,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 100만 원만 이상이면 딱 팔자. 아, 욕심내지 말자. 아, 욕심 안 냈구나. 욕심 안 내자.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96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93만 원에 사면서 100만 원 넘어가면 팔라 그랬어요? 그건 이제 아니, 예. 아니 그때 마음이 예, 예 그때는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지금 얼마 지금 얼마라고요? NC 얼마 해? NC가 43만 4,500원입니다. 43만 최근에 굉장히 좋았어요, NC가. 예를 들면 NC가 5월 13일 날 10%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날부터 시작 그때 그날부터 시작해서 40만 8천 원까지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43만 10% 올랐죠, 최근 들어서. 네. 최근 장세에서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예요. 대형주 중에. 그죠? 근데 안 기뻐요. 아니 한 80만 원쯤 됐을 때 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저는 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That's right. 그렇죠. 네. 그렇게는 우리 못 살죠.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안 샀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 4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회복을 한 우리 NC 소프트. 혹시 해외 주식은 뭐 하세요? 아, 뭐 애플 있고요. 애플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있고요. 테슬라 있고요. 구글 있고요. 테슬라 몇 불 들어갔죠? 테슬라는 저는 오를 때는 안 사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한 네. 600불인가? 오! 600불, 700불 아, 정도. 괜찮습니다. 아직 예. 아직 본전 수준입니다. 예, 아직 네. 좀 본전 수준으로. 뭐 미국 주식은 크게 마이너스는 안 났군요, 그래도. 아니요. 뭐인데요? 그 구글이 생각보다 구글 많이 빠졌어요? 구글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구글이 한 주에 비싸잖아요. 구글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 액수가 아, 커가지고 훅 떨어지는구나. 네. 네. 자 일단 오늘은 NC 소프트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 쭉 이제 매매 스토리 들으셨습니다. 네네. 네, 어, 전형적인 패턴이긴 한데 네. 사실 뭐 분석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우리 내매떨님은 가면 좋을까?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주식을 왜 시작하냐면 주변에서 돈 벌기 때문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호황장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장 좋을 때. 네, 저, 대부분의 개인들은 다 호황장에 들어와요. 막 시장이 다 그러니까 아주 죽어버렸거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이제 완전히 저평가된 시장에서 우르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진짜 막 뜨거울 때 맞아요. 막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때 그때 우르르 들어오십니다. 저도 제일 많이 들어간 날이 3200인가 뭐 그래요. 지수 3200 때 제일 많이 들어갔어. 네. 그래서 그게 하락을 보지 못 하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하. 이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잘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NC 소프트 이야기 들어봤을 때 93만 원의 저점이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시점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100만 원 찍고.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정확히 그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저점이라 생각하더니 네. 사신 거죠. 네. 그런데 네. 차트를 보면 하면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네. 아, 저 차트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히 여기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93만 원에. 아. 100만 원 갔다가 93만 원 가면 굉장히 싸 보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뭐. 아 이게 성장주다 BBIG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 피님 제 화면이 연결이 혹시 안 될까요? 제 화면 아, 뭐 보여주실 게 또 있으시구나. 네.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 못합니다. 이 당시에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 못하는데 여기예요 여기. 이 당시에는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93만 원 안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갔던 게 93만 원 가면 와, 싸 보인다라고 샀는데 아, 전저점이 한번 비슷하게 있었었구나. 그렇죠. 계속 요 가격대에 머물러 에, 있는데 에. 시간을 당겨 보면 어이구, 한번 뚝 떨어지죠? 야, 사실은 이때 손절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얼마예요? 이때 이제 83만 원이죠. 93만 원에 10만 원 떨어진 거죠. 에, 3일 만에. 에. 에이, 다 빠졌겠지. 근데 조금 반동 주다가 더 떨어지고 저점을 또 깼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이때 뚝 떨어지고. 아유, 저게 얼마야 저게.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여기서 이제 팔았으면 가장 해피한 여기서 팔았으면 가장 해피한 시점인데 이게 또 횡보하다 보면 사람이 그 가격에 그게 돼요. 적응이 돼요. 에이, 안 떨어지겠지.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깨고 내려가잖아요. 저점을 계속 하향 추세라는 거는
저점이 낮아지는 거를 하향 추세라고 합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거. 네네. 전고점을 회복 못 하는 거. 근데 그거 보면서도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뭐 93만 원에 샀는데 80몇만 원 되면 아 약간 좀 팔까 말까 살짝 고민하거든요. 아닌가? 약간 좀 의심을 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극복해내고 네. 합리화하잖아요. 70만 원대로 떨어지면 아 그때부터 차라리 마음 편해져요. 네. 팔까 말까 고민 잘 안 합니다. 아 그때부터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얘는 이제 무조건 나랑 함께 가는 주식이다. 영원히. 예, 본전 무조건 찾는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물을 안 타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물을 타거든요. 고민 아, 물 안 탔어요? 했어요. 네. 아, 고민 많이. 그러니까 93만 원 사고 80 얼마 떨어졌을 때 물을 한번 탔어요. 그래서 90만 원 때까지 평균 만들고 그다음부터 안 탔어요. 그다음 70만 원 가든 뭐 80만 원 가든 40만 원 가든 네가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물을 탔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왜? 물을 타면 포트폴리오가 기형이 돼요. 좋은 거 다 팔아서 안 좋은 거에 계속 넣으니까 뭐 마이너스 50%가 괴로워서 물을 타면 두 배 하면 마이너스 25%가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 손실 금액은 똑같아요. 아, 포트폴리오 그렇지. 비중에서 안 좋은 게 막 비중이 60% 70% 되고 아까 막 수익 막 엄청난 거는 비중 5%여서 50% 수익 나도 이거는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물을 안 타신 건 정말 대단하신 거고 결국 네. 이런 종목들은 네. 올라오겠죠. 시간이 지나면. 네. 아, 우리 이겼어요. 우리 아,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겼습니다. 네. 팔지 않고 우리 버텨냈습니다. 네. 자 일단 반토막이 났는데 비중도 적지가 않고요. 요런 경우에 물론 이제 게임 산업 자체가 이제 좋아질 수도 있고 한데 뭐 그건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우리 김프로님처럼 오래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니 제가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내 거래 내역을 보고 있는데 내 NC 소프트를 샀어요. 언제요? 최근에. 진짜요? 어 그럼 보여드릴까? 아 거래 내역? 아니 포트를 또 공개하시면. 아니 나 이거는 내가 우리 멀리서 오셨으니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죠 이게 단가가? 40만 2천 원 40만 야. 2천 원에 샀거든? 10% 수익 나셨네 이 시장에 5월 12일 날 샀네 와 최저점에 야 최저점이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이날 샀냐면 많이 빠졌어요 이날 네. 폭락한 날이거든 최저점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래 게임 투자를 예전에 많이 했어요 예전에 많이 했는데 최근에 게임 투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시장이 막혔거든.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리고 NC 소프트는 뭐가 있냐면은 그 IP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P가 뭐냐, intellectual property지. 그러니까 리니지도 있고 포트폴리오 많아. 근데 최근에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IP가 하나밖에 없는 회사들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무슨 뭐라 그래요 그거 NFT 네. 뭐 이런 걸 한다는 회사들이 메타버스.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NC 소프트는 미리 빠졌거든.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게 40만 원이 깨질라 그러더라고. 맞아요. 내가 보고 있었어. 야 NC 소프트 너 40만 원만 깨지면 내가 너 풀 매수다 이거. 아니 풀 매수는 아니고 많이 산다. 근데 딱 걸쳐놨거든. 39만 9천 원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쫙쫙 올렸는데 그날 딱 찍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제가 이제 제 포트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시흥에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NC 소프트를 제가 아까 물어봤다고 90 몇만 원에 샀죠. 예. 90 몇만 원에 사면서 그때 마음이 뭐였죠? 100만 원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주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나 이 주식을 사서 따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야지. 내가 만약에 97만 원에 사가지고 100만 원 넘어가면 팔아야지 그러면 주식이 딱 듣고 있다니까 바로 발목 잡아버려요. 아 진짜 내가 30년 동안 그게 엄청 했거든. 예를 들면 내가 한전 투자 같은 거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한전 살 때 내가 항상 그래요. 응? 한전이 만약에 3만 원이야. 야 요건 있잖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3만 5천 원 가면 3만 3천 원 가면 내가 무조건 팔고 나가야지. 그러면 2만 7천 원 돼. 정확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충분히 싸다.
그래서 내가 예금이나 적금에서 향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주식을 사는 거란 말이야. 어? 근데 매일 보다가 요거는 살짝 들어가서 살짝 먹겠는데 그런 생각하면 주식 듣고 있다니까 바로 발목을 잡아버려. 그래서 같이 가야 돼. 잡혀가지고 친해져야 돼. 쭉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식 사실 때 네. 주식을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네?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승부를 낸다고 생각하면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주식에서 단기적으로 잠깐 했다가 하면 같이 가야 돼, 길게. 그죠? 그래서 모르죠. 이제 저는 이제 에이소프트가 솔직히 고백했는데 처음이에요 이런 게. 근데 마침 딱 근데 네. 우리 그 내매떨림은 93만 원에 사시고 네. 저는 40만 40만 2천 원? 네. 40만 2천 원에 사잖아요. 근데 NC소프트는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회사예요. 근데 절반 가격에 산다고 저는. 그것도 사실은 그 가격에 있었으면 계속 살라 그랬는데 10% 올라서 매수 중지해 놓은 상태예요. 더 살라 그랬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 이게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40만에 들어갔는데 10%가 올라요. 네. 그럼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아니 그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오르면 그것만 먹는 거지. 그거 못 참죠. 못 참지. 못 참아요. 바로 시장 걸 바로 들어가야지. 아니, 그것만 먹으면 되지. 안 돼 안 돼. 에 들어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못 참아. 아니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은 살짝 먹고 나올라 그러면 주식이 안다니까. 아 이건 우리 편이 아니네. 요즘 괴로워봐. 딱 잡아요. 어? 근데 난 니네 편이야. 끝까지 같이 가자 하면은 됐어. 이제 나가도 돼.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특히 고점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마침 이거 꼭 제가 무슨 재단한 것처럼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교훈을 꼭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게임주를 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게임주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빠진 건 좀 억울하다. 그리고 게임주가 만약에 반등한다고 치면 어떤 게 반등할까를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빠진 특징. 그 뭐죠? 그 붉은 사막. 그리고 또 뭐 있죠? 크래프톤. 네. 그런 게 다 IP 하나거든. 아. 그죠? 네. 빠지는 건 IP 하나짜리가 빠진다고. 아. 네. 근데 이건 네. NC소프트 우리나라에서 IP가 제일 많은 회사거든. 광범위하게. 이러다 NC가 한 20만 원 딱 가야 이제 시원하게 이제 아니 근데 그거 물릴 수가 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추천이 아니야. 근데 네. 아니고 내가 이제 오늘 팔 수도 있어요. 네. 상황이 바뀌면. 네. 근데 어쨌든 들어갈 때 마음가짐.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탁 치고 나온다 그러면 안다니까. 내가 만약에 NC소프트 40만 원, 야 이거 42만 원 내가 팔았다, 아마 어쩌면 38만 원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약간 역술 같은 건데, 내가 30년 동안 느끼는 건 주식이 이상하게 그 내 마음을 안다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약간 이게 보면 그런 마음을 먹을 때는 언제냐면 막 주가가 올라요. 계속 어제도 오르고 그제도 오르고 쭉 며칠 계속 오르니까 요 올라가는 타이밍에 나는 큰 욕심 없고. 얘가 한 3%만 오르면 나는 그 3%만 먹고 하루에 3%면 됐잖아. 이틀에 3%면 됐잖아요. 365일이면 얼만데. 그러니까 3% 정도만 먹고 난 나오겠다. 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쉬우니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나 그건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희 사장님도 뭐 좀 첨언이나 또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그건 못 참지. 진짜 못 참죠.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고가권 영역에서 오늘 뭐 테크놀로지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 방송 안 하셨으면 아마 정품을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테크놀로지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내가 5%만 먹고 나와야지 그랬다가 뭐 한 20% 15% 올랐을 때 사가지고 마이너스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3%만 먹고 나와야지 10%만 먹고 나와야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분할 매수를 하는데 분할 매수를 해서 샀는데 올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못 사나? 근데 목표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93만 원에 샀는데 이거 120만 원까지 볼 거야 라고 들어가신 분은 93만 원에 사고
95만 원, 96만 원 가도 자기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는 거니까 살 수 있는 건데 아. 그런 게 없으면 어, 이게 지금 비싼가 안 비싼가 그 기준이 없어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거고 분할 매수했는데 또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 그러면 안 사시면 돼요. 그게 그걸 못 참지 해서 못 참으면 거기서 물리는 거고 왜냐면 세상엔 좋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2000 종목이 넘는 종목인데 네. 내가 정말 보는 눈이 좋아서 이 분할 매수해서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다음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올라간 거 내가 조금만 산 거에서 조금 먹고 그 욕심 버리고 다른 거 또 사면 되는 네. 건데 거기서 내가 너무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욕심이 들어가면 매매는 완전 꽝 됩니다. 아까 그 김프로님 말처럼 아니 뭐 욕심 버리고 그 싼 가격에 그 두 배 먹겠다. 아 근데 그 내매 떨림은 그냥 제 느낌인데 걱정 없으실 것 같아. 왜요? 그저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유가 일단 있잖아. 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형편이 나쁘지는 않으시죠? 아 뭐 저희 맞벌이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막 돈에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간 주식 중에 신용대출도 좀 있어요. 아, 신용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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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돈이 좀 필요해 신용대출을 하고서 좀 남은 걸로 이제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모아둔 돈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거여가지고 그래서 주식에 근데 떨어지면 아무리 그래도 떨어지면 가슴은 아프고 그렇긴 그렇죠. 하죠.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해시플로도 좋은데다가 딱 말씀하시고 이런 그 톤이 요동치 않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의외가 그래서 내가 되물어봤잖아요. 아 그렇게 100만 원 넘어가면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고. 만약에 10만 원을 넘어갔어요. 주식이 5만 원짜리 10만 원 넘어갔어. 10만 원 넘어갔다가 9만 원 되면 사고 싶죠. 아, 맞아요. 그렇죠. 그 무장했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착시가 있어. 예를 들면 3만 원짜리가 3만 7천 원 됐어. 3만 7천 원에서 3만 5천 원 되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게 마디 가격이 있거든.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러면 그때 모든 애널리스트 모든 언론 이런 데서 뭐냐면 100만 원 돌파 뭐 새 지평을 열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각인이 돼. 그죠? 맞아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다가 그게 93만 원 되면 매우 싸 보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건 다시 100만 원 무조건 회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사실 그러니까 주식 그 길게 안 하신 분들이 착시하는 게 그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넘어갔을 때 왜냐면 매물이 없어지고 막 그냥 희망만 보이거든. 그렇지. 그런 데서 있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정프로도 그렇고 대부분 고점에서 물리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부근에서 살짝 떨어질 때 산다고. 네, 맞아. 5만 원에 딱 3만 2천, 3천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근데 아, 대부분 가격대를 보세요. 그때가 그 전에 15,000 원짜리였어. 그렇지. 90몇만 원, 9만 몇천 원, 4만 몇천 원이 많아. 네. 한번 봐봐.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페이크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앞에 그 숫자가 바뀌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상태에서 NC소프트의 밸류에이션을 따로 봤어야 되거든. 근데 가격의 변화만 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자, 이제 조금 달라지실 수 있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매 떨림 아, 저 부인이 저기 밖에서 네. 매우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데 인사 좀 한번 하시죠. 혼낼 거예요. 네? 주식에는 인사 좀 한번 하시죠. 어제 뭐. 아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아니, 제가 나가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네. 자, 아니, 금슬이 언제 결혼했어요? 2년 아니 아니요. 작년 8월에 했어요. 아, 완전 신혼부부시네. 아, 작년 8월. 1년도 네. 안 되셨네. 네,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아유, 그럼 뭐 눈에서 꿀이 떨어진 이유가 주식 때문이 아니라 아. 신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셔서. 너무 행복하시죠? 아, 그럼요. 너무 네. 행복합니다. 왜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후회되시죠? 네, 너무 큰 후회가 됩니다. 네, 더 일찍 그, 만났을 걸. 그, 제가 한 가지 좀 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NC소프트가 앞으로 100만 원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사실 때는 아까 박정희 차장님도 중요한 말씀하시네. 꼭 분할. 아, 예. 분할하시고 네. 그리고 좀 안 좋다 그럴 때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네. 좋다 그럴 때는 반대쪽으로. 네.
그러면 아마 승률이 굉장히 높아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근데 진짜. 근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실 것 같아요. 아내분도 혹시 네. 저 주식하세요? 아니요. 아예 몰라요. 아 모르세요? 네.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알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쁜 사랑하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두 분 책 한 권씩 잘 골라서 가실 수 있게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프로TV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우리 매매떨림 고생 많으셨고 우리 박지영 차장님 오랜만에 또 아침에 찾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따 오후 3시 반에 정프로는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네. 네, 클로징 정프로가 벨. 나가죠. 정프로님이 지원해주러 오십니다. 네, 클로징 벨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3시 30분에 꼭 봐주십시오. 네, 3시 30분. 네,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